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네, 오늘 7월 17일 안내해드릴 종목은 우리 대한전선입니다. 네,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댓글에 우리 대한전선 힘내라, 화이팅! 네, 화이팅이라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요즘에 우리 대한전선이 LS 전선과의 마찰로 인한 이슈가 있어요. 뭐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네, 우리 주주님들 아무래도 대한전선의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LS 전선에서 태클이 들어온 거 아닌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무리하게 소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물론 혐의가 있든 없든 일단 뭐 그건 둘째 일이고, 우리의 주가가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솔직히 막 그런 기사 날 때마다 짜증이 나요.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물론 세력들이 지금 바닥을 다져서 다시 재상승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와, 지금 이제 하락 패턴에서 다시 바닥을 다지면서 우상향 하기 위한 패턴 자리 잡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뭐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외국인들과 네, 기관들은 좀 매집을 했고요. 네, 지금 3거래일 연속 우리 외국인분들은 매수를 했고, 최근에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가 오늘 좀 매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네, 들어왔고, 금융투자도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뭐 보험이라든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은 최근에 매도한 흔적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우리 주주님들 뭐 대한전선에 관한 거 주식콜센터가 좀 좋은 소식 솔직히 전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막 계속 이게 좀 막혀져 있으니까, 이게 뭐 LS 전선과의 소송이라던가 이런 게막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투매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힘내 주시고, 주식콜센터가 우리 힘들어하시는 대한전선 주주님들에게 좋은 소식과 좋은 정보도 들고 왔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힘 내시고요.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주식콜센터가 선물도 준비해 놨으니까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주님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해 놨냐, 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2,800원이고, 네, 8월 달에 매도할 거예요. 18,000원에. 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선물 제가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많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래요. 네, 우리 대한전선. 지금 이슈가 수주계약이 아닌 LS 전선과의 마찰로 인한 네, 지금 요런 기사들만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짜증나게. 우리 주주님들 애타는 마음 몰라주고 이런 기사만 나오고 있고, 왜 우리 대한전선은 왜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호반건설 왜 적극적으로 왜 대응을 안 할까 이 생각도 합니다. 호황 K 전선 업계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공방 쟁점은 LS 전선 해저 사업 핵심 경쟁력 부정에 흘러 들어갔다. 쟤네가 털어갔다, 몰래 와서 훔쳐갔다. 대한전선, 과도한 견제다. 니네 자격지심 있니?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과도한 견제, 국가 경쟁력 약화돼, 선긋기. 아니다, 배째. 니가 한번 확인해봐.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방그룹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김앤장을 쓰던, 뭐 백두산을 쓰던,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하던. 근데 대한전선도 그렇고 호반건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요. 대응을 찔리는 게 있나 보기는 한데, 저는 이거 의도적인 LS 전선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황 사이클
맞이한 국내 전선 업계가 기술 탈취 의혹 공방에 휩싸였다. 국내 1위 나란히 맡은 LS전선과 대한전선 간의 다툼이다. 최근 AI 인공지능 수요 상승으로 어느 때보다 해저 케이블 사업이 떠오르는 시점이란 점에서 이 사태는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기사 내용을 보면. LS전선은 대한전선이 자사의 해저 케이블 제조 설비 도면과 라이아웃 등 탈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라며 대한전선이 기술 탈취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내외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근데 해외에 있는 것도 해외 소송을 하겠다 이 얘기 있죠? LS 전선은 가온 종합 건축 사무소의 압출, 연선 등 공정 설비들이 배치를 위해 각 설비의 크기, 중량, 특징, 명시한 도면을 제공했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통상 해저 케이블 설비 및 레이아웃은 각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정립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건축 사무소를 통해 도면을 넘겨받았다는 것은 LS 전선 측의 주장이다. LS 전선 측은 수십 년간 숱한 시행착오 및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해서 독자 개발을 쌓았는데 이런 노하우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사로 흘러간 거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대한전선이 납품한 적이 있다고 하는 해저 케이블 1, 2km 수준의 짧은 케이블에 불과하다. 수십 킬로미터, 수천 톤에 달하는 긴 케이블 제조하고 운반하는 기술, 즉 설비 및 공장의 배치가 해저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면, 이거 설치 전선을 하는 설치 배치, 이게 특허,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이제 밝히는 거죠. 저는 요 기사 내용 봤었을 때 LS 전선의 말도 맞고 대한전선의 말도 맞다고 하는데, 자, 혐의나 이런 거는 솔직히 의심해 가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해저 케이블 경우 지중해 케이블과 달리 상당한 길이와 보관 설비를 요구하는 제품이다. 턴테이블, 수직 연합기 등과 같은 특수 장비가 제작해 필요함은 물론 운송 역시까지 까다롭다. 일반 도로로 운반할 수 없어 공장에서 곧바로 항구로 이동해야 한다. 공장을 항구 앞 건설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꽤 높은 진입 장벽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꼽힌다. 근데 뭐 억지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조사해봐야겠지만, 일단 뭐 대한전선에서 말한 부분 한번 답변한 내용 한번 볼게요. 대한전선은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선 가운데, 건축을 두고서는 가온 건축은 공장 건물에 공장을 설계하는 업체이며, 해저 케이블 공장 설비는 전문 업체를 통해 제작 및 설치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대한전선은 케이블 설비 공급 경험이 있는 업체에 공정하게 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LS 전선이 전선의 주장처럼 동일한 설비 제작 및 레이아웃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다. 나 니네 거안 뺏겼어. 내가 왜 굳이 니네 걸? 이렇게 답변을 했죠. 대한전선의 해저 케이블 시장은 글로벌 전력망 산업에서 가장 장래가 유명한 분야이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민관이 협력해 집중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후발주자 대한전선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면 해저 케이블 및 해상 풍력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이거는 대한전선도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야. 이거 다 짓고 나면은 뭐 확인해 보면 될거 아니에요. 대한전선의 공장 위치와 LS 전선의 공장 위치, 이제 배면 도면 설명 확인을 해보면 다 오지 않을까요? 우리 주진님들? 근데 뭐 계속 뭐 이런 기사가 나와져 있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LS 전선에서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한 거라 생각을 해요. 경찰 LS 전선 핵심 기술 유출 정황. 정황이잖아요, 정황.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네, 그래서 대한전선이 경찰 수사 적극 협조. 아, 협조한다고 나는 떳떳하다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거는 LS 전선에서 견제하기 위한 거고, 뭐, 대한전선이 기술이 없나요? 능력이 없나요? 다 있습니다. 근데 LS 전선에서 좀 유리하게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드렸던, 애플, 대만에 AI 센터를 지어요. 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 네, 요거 대한전선하고 지금 추진 중이고, 여기에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어요. 이게 애플에서 4조 3천억 투자를 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려고 합니다. 네, 요 관련한 거, 요것도 이슈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주주님들, 대한전선 분명히 3만원, 5만원, 10만원 갑니다. 주식 콜센터가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아서 대한전선 방송을 못 찍었었는데,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우리 대한전선 3만원, 5만원, 10만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힘내시고, 앞으로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으로 인해서 노후된 전력선, 그 다음에 이 광케이블, 해저 케이블 이슈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힘내시고요.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주식콜센터가 선물 준비했어요. 요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010-3172-8706번으로 선물. 네,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8월 달에 매도를 할 거예요. 2,800원에 사서 18,000원에 매도하는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이에요. 네, 요거 2,800원에 사서 18,000원에 매도하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선물, 제가 선물 우리 주주님들에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은 010-3172-8706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2,800원짜리 종목 18,000원에 파는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주주님들과 주식콜센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요것도 무료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1억 만들기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시고요. 네, 100% 무료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일단 제한 없이 모두 다 제가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돈 벌어 보시죠.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십니다. 010-3172-8706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돼요. 010-3172-8706번. 6개월 1억 만들기. 참여.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네. 네, 선물 종목은 선물. 6개월 1억 만들기. 참여.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장전 대응하시라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대응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장 중간중간에, 장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제가 브리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소통방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많은 자료와 정보, 그 다음에 어떤 지수, 그 다음에 지금 이슈가 있는 내용, 이런 거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응대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방 들어오셔서 많은 자료와 정보, 그 다음에 단타 종목과 수익 종목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브리핑 안내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 주주님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좀 수익, 돈 벌어보셔라 라고 이렇게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꼭, 네. 주식 콜센터가 운영하는 소통방 꼭 돌아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소통방. 일명 카족방. 네, 우리 주주님들 선물 꼭 받아가세요. 010-3172-8706번으로 선물. 네, 선물과 참여 같이 보내주셔도 돼요. 선물. 네, 우리 2,800원에 사서 18,000원에 매도하는 선물 꼭 받아가시고, 6개월 1억 만들기 주식 콜센터랑 같이 해요.
네,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 네, 조금만 힘내주시고, 주식콜센터 다음 방송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